달걀만 이런 게 아닙니다. 순대도 위생 상태가 엉망입니다. 순대 제조 공장에는 거미와 쥐가 돌아다니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순대들은 대형 백화점에도 납품됐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축축한 바닥 위에 대참들이 담겨 널려 있습니다. 천장과 벽은 물론 선풍기는 오랜 먼지로 시커멓고 곳곳엔 거미집까지 보입니다. 이쪽에서 거미가 들어오니까 안으로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공장에선 쥐가 파먹은 당면 포대도 발견됐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지금 쥐똥이 있는 거고 쥐가 살고 있구만요. 취재진이 직접 방문한 한 순대 공장. 처리를 한참 미룬 순대 찌꺼기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방문을 왔으니까. 살균 시설은커녕 쓰다만 위생 도구들도 아무렇게나 둡니다. 이런 순대 업계는 다 좀 뭐랄까 영세 업자들이에요. 근데 그 핵심 시설을 하려고 하면 시설비는 몇 억이 들어가요. 너무 힘들어요. 식약처가 국내 순대 제조 업체 330여 곳 가운데 판매량이 많은 99곳을 점검한 결과 39곳, 전체의 40%가 비위생적으로 만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보관하는 등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백화점 식품 매장에도 버젓이 공급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다 적발이 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영업정지 5일에서 15일, 제조정지나 몇십만 원의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8만 원짜리죠. 뭐가 좀 이렇게 돼가지고 8만 원. 식약처는 재발의 경우 벌금을 배로 내게 하는 차수 적용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